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뒤에 풀어줬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인덱스를 이렇게 플로팅 넘버를 세 개를 줬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log과 ilog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ix군요. i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log도 있으면 좋겠네요. ilog도 이따가 하나 추가를 해보죠. 첫 번째 ix의 경우 2를 찾는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ix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인덱스 라벨이 2가 있는지 이게 정수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정수 외에 다른 것도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니까 정수 외에 다른 플로팅 넘버가 있잖아요. 적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셋 다 플로팅 넘버죠. 이 경우에는 얘는 인덱스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0, 1, 2 얘를 가져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걸 넣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진 겁니다. 아, 처음부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바로 일단 프린트 df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df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죠. df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ix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요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하나 넣어줄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모양 거기다가 ix2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로케이션은 우리가 처음부터 인덱스가 아니고 키가 2인 인덱스를 찾는 거잖아요. 2라고 명찰이 붙어 있는 걸 찾는데 보니까 이로 돼 있는 것이 없죠.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죠? ilo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ilog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이는 게 낫겠죠? ilog 해서 2에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가 좀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문자열을 넣기는 그렇고 4를 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맞나요? 4 없죠? 왜 없을까요? ilog에다가 2를 할당했는데 왜 없을까? 프린트를 안 해줬으니까 없군요. 자, 이렇게 됩니다. 4 인덱스로 0, 1, 2죠.